인천경제청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9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12명이 참가했는데요. 서툰 한국어로 각자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판티응아 씨. 3년 전 한국에 온 후 난생 처음 수산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해보고 인생 첫눈도 맞아봤습니다. 팜티응아 씨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청자들에게 전합니다. 명전에 청단시장에서 새우 파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우 35마리 많은요 라고만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어머 아가씨 너무 예쁘다 한국말 잘하네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쁘다고 해준 분들께 서비스로 새우 한 마리 더 드렸습니다. 위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온 샤키라 씨. 샤키라 씨는 한국에서 많은 실수를 통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며 느꼈던 것들을 한국어로 나눕니다. 한국에 사는 경험은 저에게 실수를 받아들이며 피우고 사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올해에도 개최됐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서툴지만 담백하게 한국어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번 대회에선 미국과 중국, 미얀마 등 9개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12명이 각자의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박수 보내는 한국어 축제의 특별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만든 또 하나의 특별히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은 이번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되짚어보고 경험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감회가 새로웠다고 전했습니다. 이 컴퓨테이션 전에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새로운 단어를 배웠고 그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올 때 엄청 기뻐요.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경험을 한국어로 뽐낸 참가자들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